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CCTV입니다. 남부 해상으로 대개 바람이 강한 모습인데요. 오늘 밤 남해안 동부 바깥 먼바다를 시작으로 남부 해상 곳곳에 풍랑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한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부산 해무 CCTV입니다. 얼핏 평화로워 보이지만 해상 활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바람이 초속 10m 내외로 불 수 있겠고요. 오후에는 파고까지 높아지겠습니다. 인천 해무 CCTV입니다. 고요해 보이는 바다만큼이나 물결이 0.1m 안팎으로 아주 낮게 일겠고요. 바람도 가볍게 불겠습니다. 여수 조유관측소입니다. 이 부근 해상에서는 초속 9m 내외의 흔들바람이 불겠는데요. 늦은 밤 물결도 거칠어지겠으니 바다 상황을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. 조석정보입니다. 대조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. 인천에서 새벽에 한 차례 저조와 고조가 나타났고요. 오후 1시 11분에 48cm로 다시 한번 저조가 나타나겠습니다. 이후 바닷물이 서서히 차오르면서 오후 7시 11분 825cm로 하루 중 해수면이 가장 높아지겠습니다. 끝으로 조류 정보입니다. 영흥도 서측에서 오전 9시 이후 세 번의 최강 유속이 일어나겠는데요. 오전 10시 23분과 오후 10시 43분에 2.2노트 세기로 가장 빠르게 흐르겠고 이때 유향은 남남서쪽이 되겠습니다. 이상 CCTV였습니다.